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뭔가 그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 네. 그거는 두분다 비슷한 것 같아. 일단은 살은 후한꾼데 뭔가 섹시함이 막 느껴지고 이 사람이 이뻐 보이고 뭔가 매력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보아살, 보아살. 그리고 홍염살. 홍염살. 이게 두 개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니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보아살이랑 홍염살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아살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오지랖이 넓어. 그러니까 대충 이미지를 그려보면 네. 사람들이 조금 약간 귀엽고 이게 서글서글하게 생기신 분들이 보아살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지랖이 넓어. 애기 같은 성향이 있어서 변덕도 좀 심해요. 본인이 그런 성격을 이런 분들은 잘 다스리셔야 돼.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많고 남자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고 모든 사람들의 다수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 거죠. 응. 두루두루 인기가 많다. 두루두루. 그렇죠. 근데 홍염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민 듯 꾸미지 않았는데 꾸안꾼데 뭔가 섹시함이 막 느껴지고 이 사람이 이뻐 보이고 뭔가 매력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홍염살이 많아. 그렇다고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그알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뭔가 그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 네. 그러면은 이 도화살이랑 홍염살을 가지신 분들이 직업으로 따진다 하면은 좀뭐 어떤 업종에 좀 어울릴 만한 직업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두분다 비슷한 것 같아. 일단은 살은 연예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대중적으로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맞아요. 나란 일. 공직적으로 그런 쪽에도 맞고, 네. 그다음에 무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뭐 행사 MC. 행사 MC. 그러니까 만인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네. 도화살, 홍염살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한끗 차이인가요? 한끗 차이라고 생각해. 그냥 성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이냐, 조용한 성격이냐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조금 더 많으냐, 아니면 1대1로 봤을 때더 인기가 많으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 많은, 모든 만인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홍염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봤을 때 오히려 매력을 더 많이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격적인 면에서는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밝아요. 네. 밝고, 홍염살이 있으신 분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란 느낌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많이 둘러싸여는 있으나 스스로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감정선이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도화살, 홍염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주요 나는요? 나는 할머니. 아, 그래요? 나는 대신줄. 전혀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아니고. 할머니가 좀 근데 귀여우세요? 아니요, 와일드하셔. 이렇게 말도 왜 내가 지금 말하는 톤처럼 약간 왜 할머니들 아이고 그래 우리 아가야 뭐 우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랄하고 있네. 야, 너 그냥 가 이런 스타일. 약간. 자, 그러면.